주차돼 있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시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화재 영상을 확보해봤더니 전동차 안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소방에 신고하는 대신에 자체 해결에 나서면서 원인 파악도 힘들어졌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불꽃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립니다. 지난해 말 지하철 3호선 수서기지에 주차돼 있던 전동차 안에서 난 화재 영상입니다.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소가 됐고 배전반도 많이 탔고 실체를 본 거죠. 서울시의회에서는 3호선 운용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화재를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자체 진화했더라도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을 처지인 데다 국과수 감식기에도 놓쳤습니다. 그럼 화재 원인은 규명하셨습니까? 국과수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더니 민간 간의 어떤 재산상의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에는 국과수에서 판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특히 공사는 화재 발생 나흘 뒤에 해당 전동차를 열차 제작사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되는 이런 물적 증거를 손해 책임을 묻거나 원인을 다퉈야 되는 상대한테 맡긴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신고 누락은 2년 전 개정된 관련 규정을 미처 몰라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10여 명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